한국 사람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관광 코스 중에서 하나가 찜질방을 갔다가 때를 꼭 밀고 한번 간대요.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경험해보고 싶은 관광 코스 중에서 하나인데 그런데 그 오묘한 느낌을 그리워한대요. 그 헐리우드 배우 아만다 사이프리드 있죠? 그분이 한국에 방문해서 때밀이를 경험을 했는데 거의 지금은 중독 수준이라고 밝혀서 진짜? 네, 정말 화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밀이는요, 이 때는요, 한 번도 안 밀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밀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 사실 어렸을 때는 다 우리가 뭐 엄마랑 같이 목욕탕에 가서 이제 때를 밀잖아요. 저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나니까 엄마가 밀면 너무 아프니까 세게 매니까 스스로 막 열심히 밀어요. 그래서 엄마가 밀면 등만 밀면 돼. 엄마가 자, 일로 와봐. 엄마가 밀어줄게. 다시. 하면은 다시 시작해서 아니 살갗이 벗겨지도록 빨갛게 그렇게 밀고 나면 엄마가 이제 깨끗하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궁금한 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만 미는 이 때밀이 문화라는데 왜 타월 이름은 이태리 타월이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태리 타월에 들어간 실 있잖아요. 네. 그게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비스코스 레이온 소재라고 합니다. 사실 이태리 타월의 이름이 바로 그 실에서 온 거죠. 이태리에서 온 실로 이태리에서 온 실이기 때문에 이태리 타월인데 처음에는 사실 옷을 만들기 위해서 수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옷을 만들 수 있겠어요? 옷 입어. 너무 뻣뻣하고 거칠어서. 이거를 옷으로는 못 만들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태리 타월이 됐다고 합니다. 이태리 타월이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70년대엔 이런 기사까지 등장을 해요. 이태리 타월을 사용하는 것은 살에 스카치 테이프를 20, 30번 붙였다 떼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므로 아기는 물론 어른들도 사용을 금하는 것이 피부 보호에 좋습니다. 일명 때는 적당히 밀자라는 보건 캠페인이 생긴 거죠. 우리 엄마가 그걸 못 봤나 봐요. 그렇게 밀어가지고. 이태리 타월이 생기고 나서 또 생긴 직업이 있잖아요. 목욕관리사. 세계에서 목욕관리사인데 목욕관리사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반응이 의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글도 실렸는데 당시 처음 등장하자 현대인들은 번연이 자신의 손이 있는데도 남의 손을 빌려 때를 미니 점점점 하면서 80년대 한 신문의 칼럼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아, 진짜. 글이 실릴 정도로 의아한 거죠.